지난 3일 한국을 떠나 중국에 도착한 푸바오. 푸바오가 머물고 있는 중국 스촨성 강가에서 판다 사체가 발견됐다. 관광객 A씨는 스촨성 야안시 바오싱양 강가에서 판다 사체를 발견했다.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 판다는 머리와 팔다리 부분이 물에 잠겨 있고 등과 엉덩이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올라 있다. 관광객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 죽은 판다를 우연히 목격했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이 사실을 즉각 신고했으며 출동한 산림국 측은 발견된 판다 사체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아픈 곳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모든 관리 및 보호 조사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판다 사체가 나온 스촨성은 한국에서 태어난 판다 푸바오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 소식에 한국 팬들은 판다의 나라라고 하면서 실상은 관리 미흡이 아니겠냐며 우려하고 있다.